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그러고 보니까 저번 시간에 도중에 튕겨가지고 크게 백스텝을 했죠. 여기를 먹고 여기도 뺏긴 다음에 먹고 여기를 치고 있는 도중에 튕겨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로타이를 먹으러 가야겠네요. 공격 들어갑니다.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저기 하나 있나 보다, 공성 무기는. 자, 빠르게 갑니다. 공병들 신나게 죽고 있어요, 지금. 저기 마지막인가 보다. 저기 위에요. 아, 다 잡았습니다. 꽤 많이 죽었어요. 자, 먹는 사이에 토리오스 성 귀신같이 뺏겼네요. 이번에 똑같이 이동을 해야겠다, 토리오스로. 시간이 되돌아가기 전이랑 똑같이. 원래 시간이 돌아가면은 더 강해지는 그런 만화적인 습성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파돈의 군대. 제국의 왕 파돈인가 보죠? 동명이인 아니겠죠? 갑니다. 자, 지구 끝까지 갈 기세죠? 오, 됐다! 좋아요! 가자! 이리 와! 레로시온. 자, 공격합니다. 아하, 잘 쏘고 있죠? 이제 공병이 마르니까 화력이 엄청납니다. 수도 우리가 더 많고. 그렇지, 쏜다 쏜다, 마구 쏜다. 기병도 쏴주고요. 어, 기병 정신 못 차리죠. 아, 좋아요. 이제 빼야겠네요. 자, 쏴주시고요. 오, 약간 언덕인데 잘 쏘죠? 이제 빼고 자동 돌리죠? 자, 50명 대 500명 자동 전투 돌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5명의 영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한 명이요. 빈칸티오스 댕공, 달리토스 댕공, 레로시온 댕공, 데바나 댕공, 그리고 파돈입니다. 아, 이 지긋지긋한 고수염 혼내주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번 화까지 썸네일을 장식한 고수염인데 이제부터는 아니죠. 잘 가시고요. 자, 서부제국, 서부제국의 새로운 여왕 에피페리아, 에피파리아. 나이 46세? 어? 46세가 있었는데 왜 파돈이 왕이었던 거죠? 약간 이제 서열 같은 건가? 능력치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자, 새로운 여왕이 됐습니다. 이게 미인이네요? 자, 저는 토리오스 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오로스의 군대가 치고 있네요. 그럼 세스타다임 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토리오스 성은 먹었고요. 아미타티스는 공격당하고 있네요. 아, 이 시국에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토리오스로 가네? 일로 와봐. 내 공병 부대로 혼내주겠어. 와, 내가 더 많은데 안 덤비는 것 봐. 왔다. 꼬맹이다. 어디서 본 꼬맹인데? 아닙니다. 싸웁니다. 690대 500. 자, 100m까지 왔는데 잘 좀 잡아보세요. 상대도 공병이 70명이나 되네요. 뭐 저희는 2배지만. 와, 녹아내리는 것 봐. 대박이네요. 아, 추가 병사가 어그로 끌어주고 있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자, 빼겠습니다. 화살비, 화살비 빨리. 자, 상대 공병 50.
또 원거리전 합니다. 이걸 원거리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치사한 것 같기도 하네요. 가까이 오면 제가 빼버리니까. 아이고. 기병이 닿기 기병이 잘안 온다. 기병이 먼저 오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빼야 되는데 안 오네요. 아이고. 빠지자. 괜히 얻어맞았네. 아,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올라온 순간부터 화살바지 재봉틀이 시작되는 거죠. 공격 녹아내리는 거. 우리 애는 안 돼. 공평이 없다, 저기 이제. 야, 근데 이 방패를 뚫고 데미지를 넣을 수 있을까? 아, 달려드는 것 봐요. 난 빠질 거고. 자, 어유, 잘 쏜다. 위치가 약간 괜찮네요? 구병이 방해도 안 되고. 근데 기병이 오네? 빠져야겠다. 아, 좋습니다. 일방적인 공격. 온다, 온다. 보병도 돌격! 우리 보병! 아, 우리 보병 저기 뒤에 있었군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간다. 덤비라고!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취소, 취소! 기병 사냥을 해볼까요? 와, 군기병 진짜 많다. 그냥 보병 위주로 잡아서 그런지 기병이 많이 남았네요. 뒤로 빠져줄래? 아, 기병 상대로는 쥐약이네요. 오, 제대로 잡는 게 없습니다. 교환비가 거의 1대1이에요. 아, 빠져야겠다. 기병 어그로 좋아요. 이 낙타맨! 뭔 짓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방패 성능 뭐야? 방패 저 미친 성능 뭐야? 빨리빨리 쏴버려! 와, 그냥 보병을 뚫고 오네, 그냥 무시하고. 상남자들이네. 자, 어떻게 다 잡았나요? 좀 열심히 좀 쏴봐요. 다 쐈나 보다. 와, 물에 빠졌다, 기병들이. 아이고. 아, 참, 겁나기네. 야, 안 와? 말 치워. 부켈라리. 공기병. 물먹은 기병 겁나 약하고요. 어떻게, 아, 이거 일방적인 사냥이구만. 물이 좋긴 좋구만요. 근데 여기도 기병이 있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자, 내리세요. 낙타는 겁나 약하네요. 낙타는 버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저거. 낙타는 말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말이 한 3배 센것 같은데? 물론 이제 마갑이긴 한데, 낙타는 뭐 낙타갑 같은 게 없네요? 더워서 그런가? 많이 잡았네요? 빠져도 되겠죠? 근데 교환비가 너무 좋다, 또. 빠질라 그러니까. 그냥 빼죠. 자동 잡죠, 이제. 25명. 아, 25 잡는데 7명이 죽는다고요? 아, 에반데. 뭐야. 아까 걘데 싸우는 도중에 화나가지고 머리 민거 아니죠? 자, 7명을 잡았습니다. 가실 힐트. 소녀병인가요? 댕거. 헬몬드. 에우트로피우스. 루트바르. 와, 이거 있으니까 뭔가 겁나 무식해 보이네요. 세 보이는데? 카시레아, 마르티라, 그리고 테레아. 테레아 좀 쳐볼까요? 이 정도 봤으면 좀 궁금하죠? 테레아, 18살. 1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7명 잡았죠? 가문수는 그래도 짱짱하다.
근데 많이 이제 너를 너덜해져 있겠죠. 계속 죽였으니까.